다모였나? 예. 예. 우리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일하려고 취업한 것이 아니야. 다들 명심하라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림성혁 동무. 동무는 난파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티나지 않게 행동 조심하라. 걱정하지 마시라요. 내래 남조선 토랜드 공부 다 하고 왔습니다. 근데 리창윤 동무는 목에 낀 거 그거 뭡니까? 어, 이게 요즘 유행하는 남조선의 헤드폰 아닙니까? 아니디 아니디. 요즘 유행하는군 엄정화 물방울 헤드폰이디. 아, 이게 도대체 언제 적 겁니까? 제발 토렌도 좀 읽으라. 오. 그리고 리창호 동무, 그 요거이 뭡니까? 요게 요즘 최신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 스몰백 아니네. 아니디 아니디. 요즘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은 독수리 벨트의 체인이디. 어. 이게 뭡니까? 어, 제발 토렌도 좀 읽으라. 자자 그만하라고 일들 하라. 알겠습니다.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와. 리창윤 동무, 아주 남조선 사상의 노예가 다 됐구만. 지금 누구 앞에서 싸우는 기야? 동무들은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. 하이! 아유, 내가 동무들한테 말해 뭐해 말해 뭐해. 대장도 대장도 남자. 알겠습니다. 아, 자 여러분. 아, 예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, 예, 그래. 다들 왔어요? 예. 아니 잠깐만요, 임종혁 씨. 예. 아니 복장이 이게 뭐예요, 도대체? 아, 진짜 누가 보면 북에서 넘어왔는 줄 알겠네 진짜. 아니 왜 이렇게 놀래요? 자 여러분 뒤에 보면 저기 칭찬 스티커 보이죠? 예. 네, 네 오늘 친절 사원을 뽑아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아~ 그러니까 각별히 친절에 유념해 주세요. 자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오케이. 인센티브 인센티브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구만. 남조선 승냥이들한테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. 알겠습니다. 여기 어서 오세요. 거기 앉으세요. 우와. 여기 물 좀 주세요. 예, 예 셀프요. 아, 저희 돈가스 두 개 주세요. 예. 여기요. 저기요. 이거 손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 뭐가요? 저러. 아니 사장님. 아, 내가 이것들 정말 깔끔히 처리해 버리겠어. 어? 깔끔히 처리해 버리겠어. 지금 누굴 물러보는 거야? 아, 내가 이것들 다 쓸어 버리겠어. 다 쓸어 버리겠어. 맛있게 드십시오, 손님. 그리고 나가실 때 칭찬 스티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송중근입니다. 어, 자기야 여기 이상해. 다른 데 가자. 가자. 아, 지금 어디 가세요? 박수!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아무튼 오늘의 임무는 길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을 폭파시키는 거야. 어? 아니, 백화점은 안 됩니다, 대장 동무. 확인하네. 저 어제 산 바지 사이즈 교환하러 가야 됩니다. 그 바지 가져오라. 네? 안 됩니다. 당장 그 바지 가져오라. 아, 안 됩니다. 이거 천 쪼가리가 중요하네. 우리의 임무가 중요하네. 죄송합니다. 그나저나 보통 바지 사이즈는 이렇게 확인하디. 그건 왜?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. 에, 딱 맞는구만. 아, 안 됩니다. 가만히 있어. 북에 있는 가족들은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저가 천 쪼가리 하나가 중요하네? 죄송합니다. 동무 같은 반동문자는 내가 쳐다 나갔어. 장동무! 좀 진짜 목숨 위태로운 상황에서만 꺼내라. 알겠습니다. 아, 자 여러분 저 빵 갖고 왔어요. 어, 빵이다! 빵! 저부터 주세요. 아이고 정말 여기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요. 자 뒤에도. 네네네. 아싸, 나는 소보루빵이다. 아, 저희 모닝빵입니다. 어, 소보루빵 한 입만 주시라요. 그냥 한 입만 주시라요. 그 소보루빵 가져오라. 대장동무. 그 소보루빵 가져오라. 이까 소보루빵이 중요하네.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열 대상을 쓰겄어. 이까 소보루빵 내가 없애버리겠어. 대장동무. 대장동무. 나머지 뭐?